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연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시 탑동의 한 공중화장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급한 볼일이 있냐고요? 아닙니다. 여기에 아주 특별한 화장실이 생겼다고 해서 나와봤는데요. 소문대로 보통의 화장실과는 여러 가지가 다르네요. 휠체어도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완만한 경사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점자시설, 여기다 영유아 동반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물론이고요. 어린이들도 배려한 높낮이가 다른 소변기와 세면대도 눈에 띕니다. 이렇게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디자인한 걸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제주에서는 지난 2014년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도시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입히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여행객이 방문하는 국제 관광도시 제주. 그런 만큼 관광지들도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맞게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관광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또 다른 관광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 그런 관광지가 제주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어딘가에 이미 있지 않을까요? 장애인 제주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좀 들어가 보시면 접근 가능한 제주 관광 정보라고 나옵니다. 보시면 제주 지도가 나오거든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위치 중심으로 해서 접근 가능할 수 있는 관광지가 어디 쪽에 있는지 여기서 가까운 곳 한번 찍어보게 되면 한라수목원이 나오네요. 한라수목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화장실, 주차장, 그리고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유모차라든지 휠체어를 대여를 해주는지 그러한 정보들을 이렇게 픽토그램으로 저희가 넣어놨어요. 그럼 우리 제주에 네. 모든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 있나요? 장애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 제가 다 조사를 다니다 보면 꼭 한두 개씩이 빠져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딱 소개해 줄 만한 데는 뭐 나타나진 않더라고요. 아니 우리 제주에 관광지가 이렇게 많은데 한두 군데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제대로 찾아보신 거 맞아요? 아 그러게요. 저희가 한번 또 하지만 여러 명이서 같이 다니긴 하는데 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해마다 현장 점검을 벌이는데요.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라고 할 만한 곳은 아직까지 못 봤다는 설명.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기존의 관광지들을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는 서귀포 치유의 숲. 산림 치유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전체 174헥타르 면적 중 일부 구간을 휠체어나 유모차도 다닐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목재 데크를 설치해서 말이죠. 지금 전에 이제 없었던 부분 코너 넓게 이게 이번에 보완한 거예요. 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직각 부분을 넓힌 거군요. 그런데 이건 뭘까요? 예, 여기 입구에 보면 이제 시각장애인들도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이 점자 안내판이 돼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요 숲길에 대한 전체 제원, 데크로드의 길이라든가 경사도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자세히 안내가 돼 있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세심함이 느껴지는 이 산책길. 또 뭐가 있을지 기대마저 하게 하는데요. 여기 조격장이 있네요. 예, 여기다 직접 발 대고 예, 할 수 있도록 시설돼 있는 거예요. 하절기에는 이제 이렇게 냉수로, 이제 동절기에는 이제 온수를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시설을 보완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예, 물을 직접 틀어보세요. 같이 온 동행 일행들은 저기 옆에 있는 곳에 앉아서 조격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같이 즐길 수 있게 만들어진 시설인 것 같아요. 장애인을 위한 산책로라고 하지만 동반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게 이곳 무장애 숲길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전문 산림치유지도사의 해설을 들으며 걸으니 자연도 더 깊이 알게 되고 무엇보다 힐링이 되는 그런 기분이네요.
의자에 누워서 눈 감고 이렇게 소리에 집중을 해보는, 새소리 듣고 우감을 느껴보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 좀 잘게요. 네? 10분 뒤에 깨워주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연과 하나가 돼보는 이곳 무장애 숲길의 하이라이트. 일반적인 숲길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여행객들에게 너무나 좋은 공간일 듯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구하는 이곳 관광지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데요. 하지만 네, 화장실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아, 화장실이요? 네. 기존의 그 편의증진법에 의한 규격으로는 돼 있어요. 네. 근데 과거 그 법적 기준이 수동일체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전동일체하는 등치가 크잖아요. 그게 들어갔을 때 회전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전동 휠체어 이용자들에겐 화장실이 좁아 불편한 게 오게티,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화장실을 내년 초에 꼭 치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 최초의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 1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이 좀 가져도 되죠? 예, 하여튼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내 관광지로 가볼까요? 제주 항공우주박물관. 항공우주를 테마로 한 다양한 전시물들을 만나고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천억 원이 넘는 공사비가 투입된 데다 최근에 조성된 관광지인 만큼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의 요건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화장실 표시, 누구나 멀리서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돼 있고, 전시장 입구 중 한 곳은 폭을 넓게 해서 휠체어를 타거나 짐을 든 사람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1층 항공역사관, 항공기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곳인데요. 특히 공군기가 많은데 모형이 아니라 실제 사용되던 퇴역기라고 해요.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걸 발견했으니 위에 올라가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네요. 아, 그러네요. 예, 제가 그 휠체어 장애인이거든요. 잠시 후 관리인이 오더니 승강기 문을 열어줍니다. 1분도 채 안 기다린 것 같아요. 하지만 관리인을 부르지 않고도 스스로 작동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관리인분한테 괜히 죄송스러운 거. 이런 이유로 혹시 이용을 어려워하는 장애인도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데요. 안전상의 조치라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국장님 너무 신났는데요. 여기 안 올라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리프트가 없었으면 장애인은 이런 관람을 못하고 차별받게 되겠죠. 그런데 장애인이나 노인 어르신들도 이런 리프트를 통해서 올라와서 비행기 내부 구조를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비용만 많이 든다고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입장에서 고안하고 설치했을 승강기. 이게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 정신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이런 분위기라면 이곳 제주 항공우주박물관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라고 소개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조금의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게 있었어요? 예. 어떤 게? 횡단보도 앞에 네. 그 점자 블록이 있는데요. 그 앞에 볼라드가 설치가 돼 있어요. 차량의 집을 막는 볼라드가 사람한테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여기 보행 통로 폭이 좁은 곳이 구간이 있어요. 편의시설법에는 80 이상, 90 이상 이렇게 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보게 되면 120까지도 기본적으로 맞춰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야 비행 교차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라고 하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 하루빨리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이 이제 어린이들부터 노약자분까지 하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어떤 그 사회적 배려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현장 점검 마지막 방문지는 민속자연사 박물관. 입구에서부터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뭔지 찾으셨나요? 바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높낮이가 낮은 별도의 매표소. 아, 여기 왠지 예감이 좋습니다. 잘하면 1호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휠체어 장애인이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려면 계단이 아닌 경사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어째 조금 가팔라 보이죠? 완만한 경사가 나오려면 원래 바닥길이 대 높이가 12대 1이어야 되는데 이 규정엔 다소 못 미쳐 보인다고 하네요. 도와주시는 분이 오늘 있었지만 네. 혼자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네. 뭐 저처럼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경증이 장애인한테는 올라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경추나 중증장애, 특수장애 같은 경우에 올라오려면 많이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다행히도 경사로 초입하고 끝에 도우미 호출벨이 있어요. 내가 이 경사로 올라가기 힘들겠다라고 하면 도우미 호출벨을 누르면 네. 여기 직원분들이 나와서 뒤에서 밀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도움을 좀 주고 있습니다. 잘 돼 있네요. 네. 네. 경사로를 오르자 이번엔 엘리베이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기 참 어렵죠. 계단 아래에서부터 운행하면 좋으련만 건물 구조와 기술적인 문제로 이게 최선이라고 하네요. 유니버설 디자인은 설계 과정에서부터 고려돼야 하는데 오래된 건물이어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박물관 내부는 사정이 어떨까요? 진짜 길이 좀 이렇게 그렇죠. 넓은 것 같아요. 네, 다른 공간에 비해서. 보행하게 되거나 하는 상황에서 네. 부딪힘이 없을 수가 있죠. 보행 공간이 넓어서 이용자들 간 부딪힘 없이 편안하고 여유 있게 관람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설명. 제주의 지질 정보를 안내하는 키오스크는 4개국어로 돼 있는 등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배려도 돋보입니다. 자연사 전시실에 이어 이번엔 민속 전시실로 가봅니다. 옛 제주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다소 아쉬운 점도 발견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너무 좀 작아요.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글씨가 크고 하게 되면 어르신이나 저시력 장애인들도 이 전시물에 대한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좀 세세한 부분들 그게 모두가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됐을 때 아, 여긴 진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시물들의 작아도 너무 작은 안내 글자. 이에 대한 박물관 측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전시 시설에 설명이 글씨가 너무 작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어요. 맞습니다. 전시 내용들은 순색이 없어요. 그런데 네. 우리가 알려주는 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도 보여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하나 아주 작은 거라도 저희가 변화를 시켜서 모두가 만족한 박물관으로 만들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곳 민속자연사 박물관은 비록 건물은 오래됐지만 이용객들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들을 찾아 하나둘 바꿔나가고 있다고 해요. 어쩌면 이런 관광지가 진정한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제주도 내 공연 관광지 현장 점검을 마쳤습니다. 네. 세 곳을 쭉 돌아보니까요. 세 곳 모두 무장의 여행지로는 손색이 없지만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로는 조금씩 아쉬운 점들이 있었어요. 네. 물론 그만큼 약간의 개선을 더하면 나아지겠다 하는 희망도 보였고요. 네. 모든 관광약자들이 관광을 통해서 차별받거나 배제당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의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런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이 확대되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게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이 시간에는 사설 관광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실 거죠? 아, 당연하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잘 봤습니다.